우리 기술 고문관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기술 고문 아니죠? 네. 기술 고문관, 네, 네, 고문관입니다. 네, 강일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씨가 나왔다는 건 뭔가 기술적으로 할 말이 많은 기어라는 얘기고요. 예. 연주보다는 좀, 그럼 아카데미컬하게. 네, 개념적으로 그리고 예. 뭐 회로 기판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기어라는 얘기죠, 애초에. 그래서 오늘 강일 씨 모시고 같이 저희가 리뷰해 볼 기어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선생님이랑 저랑 파워 서플라이 리뷰를 할 때는 파워 서플라이가 파워가 공급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할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파워 서플라이를 갖고 연주를 했었죠. 예, 예, 막 여기 두드리고 막 튼튼하네요. 뭐 그런 거고.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강일 씨가 일단 분해를 해서 네. 기판과 회로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딱 이렇게 게스트 자리에 딱 앉으셨고요. 네, 그 오늘 저기 밑에서 또 알바하시다가 지금 바로 네. 올라온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리뷰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고요, 강일 씨한테는. 네, 물어볼 게 많고 막 그 기타도 좀 수리를 맡겼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강일 씨가 오늘. 뭐 강일 씨가 오늘 뭐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같이 리뷰할 악기의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탈 오디오고요, VA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1991년도부터 기타 케이블 만드는 회사로 네. 네, 시작된 그런 업체인데요. 굉장히 하이엔드의 케이블을 그쵸? 만들던 네네네 하이엔드하던 네, 그런 회사인데,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VA01과 VA08이라는 파워 서플라이를 출시를 했는데, 이런 거 네네네 아우 저 전화기처럼 생긴 예, 저런 네. 유저가 주로 일본 뮤지션이 많으네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아이돌도 네. 보이고요.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VA01과 08이 지금 할인된 출시 가격이 뭐 10만원 안 하고 10만원대 중반이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여러분도 오늘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그 충격적인 가성비. 파워 서플라이에 그러니까 하이 막 비싼 파워 서플라이 많습니다. 네. 근데 비싸면 비싼 돈값을 하는 건 맞고요. 이거는 어떻게 새로운 장르일 것 같아요. 파워 네. 서플라이계에 좀 파워 서플라이계의 베일톤이라고 해야 베일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 아니 케이스부터도 이게 네, 참 거의 뭐 휴대폰 케이스 처음에 살 때처럼 네,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굉장히 예쁘고요. 참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렇죠. 어떤 네, 그런 그 제조국 중에 하나잖아요. 장인 정신을 뛰어넘는 그렇죠? 장인 정신까지 네. 진짜.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제 수주를 넣어서 또 일본에 비견할 만큼 그런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집착과 그 하이엔드의 그런 기술적인 이미지가 가장 또 떠오르는 국가 하면은 또 독일이죠. 네. 일본에서 독일로 수주를 넣어서 네. 네.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요. 네. 한국에서 팔고 있는 네, 바로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VA01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짜잔 깠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디자인이네요, 진짜. 그 에반게리온의 2호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네. 네. 에반게리온의 2호기 내가 안 들어봤다. 이렇게 가벼워요? 아, 네, 정말 가볍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무게인데요, 진짜. 이 재볼까? 아니, 재볼까? 어떡할까 이거? 네. 한 저게 못 읽을 것 같아요.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부가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엄청 가벼워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 그렇게 가벼울까요? 이거 무게 대전 안 하나요? 이건 무게 대전을 할 수가 없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네, 0. 0. 네. 0. 140g. 와,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진짜 가볍네요. 고기... 140g. 고기 1인분도 안 됩니다. 안 1인분도 안 돼요. 아니, 1인분이 뭐야? 한 입이잖아, 한 입. 네, 140g. 그렇습니다. 100mAh 출력 7포트, 7포트랑 9볼트, 네, 네, 9볼트 100mAh가 7포트, 9볼트 500mm가 1포트, 12볼트 100mm가 1포트, 그리고 18볼트 100mAh가 1포트. 최대 10개의 페달을 동시에 구동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거 이제 18볼트 1000mA 전용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돼지코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네. 공용 네. 볼트라서 프로토타입, 네, 프로토타입 샘플이라 네. 아댑터가 들어 있고요. 구성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치 케이블, 네, 패치 케이블 다 있고요. 네, 쇼트 보호 서킷 전력 부족 과부하 보호 서킷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게 FCLS라고 하네요. Fold Back Current Limiting Circuit에 의해서 전력 부족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가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전체 구성품인데요. 네, DC 케이블 10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 여기 나와 있네. 무게 145g. 네. 이게 더 조금 가볍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실품이 조금 더 네. 가벼워. 보호 모드로 아니, 나사를 작동하고 두 개 빼서 네. 아, 나사를 아까 두 개 빼놔서 5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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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그 보호 모듈이 있다고 나오는데 네, 네, 네. 합선이 되거나 과전류가 들어가거나 혹시나 그러니까 300mAh를 써야 되는데 100mAh에다가 연결을 했다 그러면 알아서 보호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쓰시기 편하고요. 보시면은 500mm짜리는 공간계 네. 쓰시면 되고 12V 들어가는 공간계나 멀티 그리고 18V 들어가는 옛날 와우 뭐 이런 옛날 와우나 아니면은 거. 빈티지 드라이브 부스터 뭐 이런 거에 사용하실 수 있고 100mAh는 보통 뭐 일반적인 네, 드라이브들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정가 123,000원인데 할인가가 98,000원이거든요. 단원컨대 98,000원에 이 19짜리에 뭐 12V, 18V까지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19짜리도 없어요. 네. 네, 진짜. 일단 한 구당 만 원도 안 하는데 한 구 한 구의 퀄리티가 대단해요. 아, 아까 까봤는데 네. 지금 한번 내부를 볼 거거든요. 네네네. 아까 까봤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고가의 메인보드, PC의 메인보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사실 10만 원짜리니까 야 이거 깠을 때 안에 완전 엉망이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아니 제가 거짓말을 진짜 못해요. 네. 이거를 기술적인 걸 보면은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뭐 회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깔끔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고문관이 네. 필요한 겁니다. 오! 오 뭔가 깠습니다. 뭔가? 정말 깔끔하죠? 야~ 이 안에 보시면 콘덴서도 요게 전력을 모았다가 나가주는 안정기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콘덴서 자체도 솔리드 캐패시터를 써서 이제 더 안정성을 꾀했고요. 잘 안 터지는 앱니다. 얘가 안정성이 좋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데는 퓨즈가 각각 좀 큰 게 있고요. 네. 고장 났을 때도 아마 이제 회사에 보내면 네, AS가 원활하게 네. 네.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아 엄청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네.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옛날에 한번 뭐 까봤는데 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독립되지가 않고 네, 배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다 나가 있는데 이건 기판을 해서 깔끔하게 딱 잡고 네. 이거 무슨 하드보드지 같아요, 사실. 진짜 가볍죠. 알루미늄 맞나? 야,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렇게 갖고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내 네, 98,000원만큼 네. 정말 얇고 가벼운 근데 그래도 네. 이게 싸게 달라 그럴까? 2T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아, 그래서 네. 굉장히 튼튼해요 네, 튼튼해요 네. 튼튼하고 가볍고 네. 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콘덴서가 전원이 네. 입력이 되고 한 번 더 정류를 해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 SMPS 전원에서 네. 정류를 잘 해주는데 네. 한 번 더 걸러주겠다 그렇죠 평탄하게 전류를 보내주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앞에 AVR 네. 흉내라도 한번 내보겠다. 네,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개념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 뭐 켜볼까요? 어떻게 네, 켜볼까요? 어떻게 한번 켜볼까요? 네. 켜서 이걸... 뭐라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이거 아니, 이걸... 네. 일단 하고 저 하고... 밑에 우리 페달 보드에다가 네. 슥 갈아가지고 슥 넣어보죠 한번. 그러시죠. 자, 요걸 이게 네 여기 인풋 메인, 네. 여기 써 있네요. 인 파워 네. 볼트 18V 이걸 써야 되는군요. 아답터를. 네, 18V 이게 오 출력 지원을 오. 전체를 하는 게 이게 다 하면은 1000mAh가 네, 되는 거 같아요. 천 지원이라 네. 동가격대 1000mAh 지원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다 넣었을 때 여기다 500mAh를 만약에 풀로 채워서 쓴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다섯 개의 구를 네. 쓰실 수가 있는 그쵸? 거고요. 그래서 전체 출력이 1000이 넘을 일이 사실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아, 멀티를 네, 웬만한 모드를 쓰지 네. 않으시는 경우에는 거의 넘는 경우가 없고요. 이거를 이걸 메인을 하고 이거 뭐야? 네, 이거 두 개만 한번 공간계를 공간계 두 개를 공간계는 예. 500mm 했다가 그걸 꽂으시면 안 되고 아, 네. 100, 100, 100, 100. 아, 여기 있다가 그렇지. 됩니다. 네. 네.
아, 100mAh요? 네, 공기압계는 아, 공간계로도 충분히 이게 100이죠? 네, 100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100에다 꽂으면 돼요. 아무데나 꽂아볼까요? 오! 불이 딱 들어와요. 불을 오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딜레이도? 하나짜리로 갔죠, 그거는. 이건 뭐죠? 문어발도 들어있습니다. 아, 문어발이 네, 문어발도 들어있습니다. 네, 별... 야, 별 희한한 걸 다... 별 옵션이 네. 다 있네요. 네. 딜레이. 뭐, 좀 멀리서. 500mm. 그렇게 꽂아도 되나요? 네, 이렇게 꽂으면 요게 내부에 착각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네, 네. 뭐 차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착각 소리가 나면서 네. 들어옵니다. 근데 네. 이게 다 잘 들어오죠. 다 300mAh 정도인데 500mAh 꽂으면 이거 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압은 내가 개인데 개 사료를 먹느냐 아니면은 포도를 먹었고 포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강아지는 포도나 양파를 먹느냐 그거거든요. 네. 전압 그러니까 부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딱 맞게 쓰셔야 돼요. 낮거나 높으면 죽어요. 아, 죽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9V인데 네. 6V나 15V, 15V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나 부스터 종류는 전압이 낮아도 잘 돌아가는데 특히나 이런 거. 네. 공간계 종류는 절대 전압 낮은 거 높은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전류는 MA, 미리암페어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밥의 양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류는 딱 정해졌으니까 밥의 양이 많으면 내가 먹을 만큼 먹겠죠? 네, 요거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 밀량. 그래, 그래. 네, 네. 모자라면 안 되죠. 모자라면. 네, 모자라면 좀 모자라면은 모자라면 애가 이제 배 고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아이고. 소리가 잘 안 나다가 네. 끊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점점 망가져서 죽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네. 애가 이제 조금씩 아사하는 거죠. 아사라는 거죠. 네. 근데 볼트를 네.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즉사하는 거고. 즉사하는 거고. 거고 네. 그렇게 아사냐 즉사냐. 그렇죠. 네. 아사가 사고사냐 자연사냐 네. 이런 미리암페어가 아사 즉사가 볼트. 네. 네. 볼트.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볼트를 거꾸로 해서 역전압. 그러니까 밥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러면 이제 즉사. 네. 뒤로. 네. 네. 그 설명 더럽게 하네. 이상한 것만 보고 배우거든요. 이상한 거. 네. 뭐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팅 잘 해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볼티지와 미리암페어 잘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에 정말 부족함 없이 대응하는 그런 19짜리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이런 건 페달 트레인에다 대놓으면 이거. 예쁘겠네요. 네, 이것도 이쁜데다가 네. 불까지 딱 들어오니까 높이가 그렇습니다. 딱 맞게 되겠죠. 낮은 네 낮은 편이라 안에도 잘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나오다 보니까 조명 밑 아래쪽 조명으로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가격대에서 거의 뭐 전례가 없었던 네, 그 정도의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VA08입니다. 08 마크2 네. 정가 198,000원인데 할인가 158,000원. 얘는 그냥 뭐 거의 이걸로도 충분한데 그걸 또 보시면은 야 이거는 뭐 지금 거의 더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 없겠다 싶은 파워 서플라이를 15만 원에 예, 이게 천억이 있는데 두 배로 있으면 더 좋아. 아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죠. 선생님이 네. 아까 오늘의 뭐 격언이었죠. 천억 뭐 줄 때가 있어도 못 쓰지만 그래도 2천억이 있으면 더 좋다. 더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매끄리고 네. 좋겠다. 뭐 이런 네. 말씀하셨죠. 네. 네 시청자 전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전평은 1894화의 아이바레즈 RG721MSM 모델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했네요. 피크 요정님입니다. 피크 요정 엄청 가벼운 기타네요. 가벼운 만큼 픽업도 싱글 픽업은 선택할 수 없게 한 것 같은데 소리는 뭔가 마른 장작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줄평 불타는 마른 장작. 네 피크 요정님 새로 등장하셔서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호 선생님 바로 한 줄평 해주세요. 한 줄평 가볍고 싸고 다 되고 불 LED까지 있고 이펙터보다 더 이펙트를 주는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펙터보다 이펙트가 더 강합니다. 네. 네. 가성비 좋은 예쁜 파워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예쁜 파워 알겠습니다. 파워에도 색깔이 뭐 생김새가 있나봐요. 예쁜 파워 뭐 네. 못생긴 파워 있죠. 네. 좀 투박하지 않고 세련되더라고요. 불도 참 LED도 참 잘 생겼어요. 예쁘게 잘 생겼어요. 네. 포션 Do not open. 야, 아이 이거 우리가 써야 되겠다. Risk of electric shock. 아 이게 전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열면 되게 예, 위험합니다. 전류가 1000mAh가 흐르기 때문에 네. 죽습니다. 네. 젖은 손으로 만지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워 서플라이에 베일톤이 나타났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파워 서플라이가 연장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얼마든지. 네. 좀 거시기 하지만 이게... 가능하죠. 네. 점수 쓰셨죠? 네. 네, 점수. 도랭 7. 몇 대 몇? 저는 네, 999. 999.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나왔네요. 0.5점 깎은 거예요, 저는. 다음 게 더 좋을지. 네, 저도 그럴까봐, 더 좋을까봐 깎았습니다. 가격대 너무 좋아서. 15만원인데, 그게 뭐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그런 파워서플라이 그런 역량을 보여준다면, 3-40만원짜리 파워서플라이들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뭐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시간 VA08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충격적이었는데, 그 끝이 너무 싸서 무시무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98,000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싼 거예요? 그렇죠. 보통 6구짜리도 잘 네, 보통 그 가격. 네. 보통 그 가격. 네, 네, 네. 조그만 것들. 네, 네, 네. 아주 아주 미니 요렇게 반만한 거. 예, 네, 반만한 거. 요것도 보통 그 100mAh만 6개 있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아, 그렇게 네, 하는 거야? 뭐 우리 예전에 암스테르담 크림도 네, 그런 가격이었죠. 그거 네. 12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성비는 없었어요. 없었구나. 네. 아, 난 아예 전례가 없습니다. 이 가격대는.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원래 가격을 잘 다음 시간에 VA08은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VA08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케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좀 중대 발표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유튜브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를 안 붙였던 게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편안하게 광고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광고 없는 그 컨셉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컨텐츠가 좀 늘었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가 새로 생기면서 네. 이 라인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다 보니까 네. 이 제작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계를 느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네. 삽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 앞에 5초 뭐 한 10초 네. 이렇게 좀 서로 이게 좀 참아가면서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컨텐츠로 식견을 넓히시고 이런 윈윈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 삽입을 결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탐 및 여러 탐들 네. 탐타라 탐탐탐 네, 탐타라 탐탐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